안녕하십니까. 어설픈 농부입니다. 오늘은 3륜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CT100이죠. CT110 모델인데 이 구형이에요. 20년이 넘었어요. 지금 보시면 3륜차 제작업체에서 제작된 거를 구매를 한 거죠. 이게 지금 근데 오래돼서 지금 볼트도 다 빠져나가고 머플러를 한 서너 번 교환을 했을 거예요. 지금 또 보시면 교환할 때가 됐죠. 타이어도 한 서너 번, 네 번 정도 됐고요. 뒷타이어는 티코 타이어가 들어갑니다. 티코 옛날에 작은 차 요거 좀 구하기에 좀 힘들었는데 요거는 20년 동안 재작년인가 한 번 교환을 한 거예요. 근데 옆구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죠. 탁구공처럼. 이게 고속이고 승용차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시골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좀 타보려고요. 이 오토바이가 옛날에는 경운기로 일을 했었죠. 근데 좀 부피가 크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좀 불편했죠.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비료 7포대 싣고 왔는데요. 요거하고 미스트기 비료 뿌리는 기계죠. 요거까지 싣고도 잘 다닐 수가 있어요. 여기에 뭘 실을 수가 있냐면 모든 걸 다 싣죠. 뭐 김장철에 배추, 무, 뭐 비료, 그 다음에 콩 베가지고 콩도 싣고 오고요. 고추 따가지고 고추 뭐 나르고 모종 나르고 뭐 안 되는 게 없어요. 굉장히 편리합니다. 20년 동안 엔진 보링은 제가 직접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요것도 한 4년 정도 전에 한 엔진 보링을 했죠. 엔진 보링을 할 때 엔진을 내리진 않았어요. 그러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양쪽 커버만 뜯어내고서 보링을 했죠. 헤드 교환하고요. 제가 엔진 보링은 예전에 관련된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엔진 CT에 대한 거는 전기 빼고는 전체를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뭐 이게 주로 아버지 타시는 건데 많이 깨졌죠.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좀 80세 넘으셔도 90세 가까우신데도 굉장히 고속으로 주행을 하십니다. 그래서 앞 쇼버만 한 서너 번 교환을 한 것 같아요. 논두렁이고 어디고 그냥 수로고 많이 빠지셨어요. 굉장히 과속으로 다니세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기가 편마모가 일어났죠. 커버까지 달아버렸죠. 요거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교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이제 커버까지 해서 엔진도 좀 밸브 조정도 좀 하고 해야 돼서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을 좀 내야겠죠. 부품도 미리 구매를 해놔야 되고 헤드 이게 쇼버도 휘어졌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삼바리도 교환을 해야 될 거예요. 다마사라라고 그 핸들 돌리는 그 베어링 있는데 그거하고 이 앞 카울도 전체 교환해야 되고요. 백미러도 양쪽을 교환해야 되고요. 그러면 아마 10년 이상은 더 탈 겁니다. 굉장히 편하죠. 이게 지금 그때 당시 한 200만원, 210만원 그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금액이 훨씬 더 나갈 거예요. 300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. 넘겠죠. 근데 이거 있으면 시골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. 고장도 잘 안 나고요. 수리빨이라고 하죠. 수리하면은 굉장히 그 금액도 저렴하고요. 고치기도 쉬워요.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타이어 교환하는 거 뭐 몇 가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기회가 되면 영상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삿걸음 주는 날이에요. 저는 봄에 주문을 해놓은 줄 알았는데 없어서 물론 시내 나가서 농협에 가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. 농협에서 이삿걸음 준다고 하니까 이 제품을 줬어요. 전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. 야마토
기계로 오늘 줄 겁니다. 요거는 약 뿌리고 처음에 밑거름 주고 할 때 영상 촬영된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비료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요. 오늘은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구매하시면 시골에서 구매하시면 뭐 100% 보장을 제가 합니다. 그런 자신감은 이 남한테 권하는 거는 잘 하질 않는데 요 정도 이 정도 구매를 해 놓으시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거고요. 운영비도 굉장히 적게 들고요.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셔서 좀 더 편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